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동업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 급락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또 테마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 새끼 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잘 없는데 삼영 SNC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국제과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을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하겠다라는 소식에 역시 2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고캔바이오는 오늘 10%가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차장님, 일단은 이 종목 중에는 어떤 거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일단 에코플라스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된 뭐 자원순환법을 좀 완화하겠다 해서 그쵸. 지금 폐플라스틱 활용 법안이 이제 뭐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관련주로 또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을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 공장을 만들 때 좀 규모를 원래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빨리 좀 오랜 시간 걸려서 지으려고 했는데 조금 앞당기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렇죠. 한 30만 대 규모로 먼저 짓고 플러스 알파로 20만 대를 추가 증설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일단 24년도에 이제 일단 먼저 완공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RA 법 관련돼서 이제 피해 보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조지아에 같이 공장을 짓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내연기관차가 됐든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됐든 네. 간에 무게를 줄여야 되는 그 경량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죠. 연비가 좋아지든 아니면 뭐 지금 1회 충전 후에 이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의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또 차량 무게를 줄여주는 그렇죠.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화 플라스틱,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자동차 경량화로 예전부터 이제 주목받았던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랑 기아이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올라줬다라는 거,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는 뭐 며칠 쉬었다 가더라도 네. 또 한번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고 매수가는 3,200원 이하로 좀 빠지면 그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최대로 한 4,000원, 뭐 짧게는 한 3,5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 역시 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고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을 좀 빠르게 짓겠다라는 것도 역시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3,38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200원 정도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등락 한 끼 종목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거래일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한화 시스템. 다음 SK케미칼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일단 상승폭은 약간 둔화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는 하고 있지만 0.47% 상승하네요. 자, 수급적으로 또 관심이 가는 종목,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차장님? 일단 뭐 하나그룹이 최근에 워낙 다 좋았는데 네. 하나 시스템은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은 잘 안 갔습니다. 예, 네. 흐름을 보였는데 그 종목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서 이제 반등을 줄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 시스템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제 예상치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었고
그 이유는 이제 돈은 잘 벌었는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지금 예상치를 좀 하해해서 시장에 좀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또 방산이죠. 최저 2만 원 할 때 방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산 쪽에 매출이 아직은 좀 많이 몰려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군 관련된 위성 통신 관련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부대들에서 이제 하는 뭐 개별 개인 전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대급 전투 지휘 체계 이런 것들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폴란드 부품, 폴란드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사실 네. 이쪽 관련돼서도 부품이라든지 유지 보수, 그다음에 여러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수혜를 같이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방산 쪽은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신규 사업인 우주항공이라든지 UAM 관련된 사업들에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조금씩 더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쪽은 당장 돈은 되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을 한번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는 물론 이제 한 16,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점들이 점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반등으로 좀 어느 정도 제자리까지 돌리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16,000원에서 17,000원 돌파하면 이제 추세가 한번 전환될 수 있다.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좀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분할 매수로 한 15,500원 미치면 조금씩 사서 모으시다가 오히려 16,000원이나 16,500원을 돌파하면 조금 더 사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 한 2만 원까지도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 최근에 이제 워낙 그 뭐 IT라든지 쪽에 부침이 심하죠. 이제 심하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확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베팅이 더 강하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그룹 내에서 뭐 유일하게 좀 못 올라온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오늘 일주일 알려주셨는데 기관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방산주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데 하나 시스템도 이 방산 산업에 비중이 많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수혜나 역시 실적도 분명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한 2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하나 시스템도 함께 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종합상사 관련 종목들이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 재가동 또 연기했다라는 소식에 종합상사주들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철강도 좋습니다. 철강도 초반에 2%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0.9% 상승세.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최근에 핫했는데 이제 다 된 걸까요? 이제 오늘은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 어떤 테마를 고를까요? 차장님, 어떤 종목으로요? 일단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종합상사. 종합상사. 예.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랑 같은 원리냐면 뭐 요즘에 신재생에너지가 올라가고 뭐 관련된 수소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올라가고 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전기 요금이 뭐 7배가 올랐다느니 뭐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그 논란의 가장 핵심은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던 유럽이 지금 결국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그 정치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G7에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럽에 대해서 사실은 러시아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이제 여러 변명을 대면서 이제 가스를 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가스는 사실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스전을 개발할 당시부터 사갈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1년 단위, 2년 단위 뭐 이렇게 계약을 10년 단위 이렇게 장기 계약을 주로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장기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스 가격, 엄청나게 오른 가스 가격은 스팟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편의점 가서 이제 바로 비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건데 이게 이제 독일이나 유럽 나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스팟 거래되는 물량들을 잡아 땡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스 유전을 갖고 있는 미얀마의 유전을 갖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사실은. 네. 미얀마 사태 때문에 또 말도 많았던 회사인데 사실 이쪽은 지금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사실 기존에 채굴하던 양보다 더 늘을 수 있는 물량을 찾았고 그거 아마 저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2030년까지 매장량의 한 2.8배,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더 3배 가까이를 더 캘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보지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 퍼져서 다 이제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겠죠. 네. 그럴 때까지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팟 가격의 상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를 새로 이제 공급자 위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새로운 수요자를 찾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상사주는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최근에도 좀 어쨌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에 많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좀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네. 네, 결국엔 천연가스 가격은 당분간 겨울철이 나기 전까지는 뭐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럼 전고점이 이제 주봉상으로 28,500원인데 네. 이건 충분히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7,000원 이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면 42,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봉을 보시더라도 최고가가 뭐 46,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월봉과 연봉을 보면 이제 조금 돌아서는 거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올라왔네요. 예,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제는 요 상단은 28,000원대 중반을 벗긴다라고 하면 쪽 뭐 탄력 있게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4만 원까지 지금 당 뭐 이렇게 뭐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제 보면 저항을 받았던 네. 지지를 했던 선 이 정도가 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3만 2천 원까지는 한번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단기 악재라든지 뭐 사실은 뭐 갑자기 가스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그렇게 되면 한 23,500원을 깨게 되면 사실은 추세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끼 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3끼는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들 잘 골라주시고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